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강명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호경 의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백성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정작 군주는 각자 살 길을 도모하라며 각자 도생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6개월, 무능의 독성까지 더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로 다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들립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모범적 코로나 극복, K-한류로 세계의 찬사를 받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희생되고 흉기 난동이 창궐하고 잼버리 축제는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 탓,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일선 공무원들만 검찰에 불러가니 공직사회도 각자 도생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 대통령은 정부 욕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듣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인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부족함이 많지만 잘 배워나가겠다, 최고의 전문가 인재들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이 보실 때 대통령께서 지금 잘 배워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견도 잘 들으시고요.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기도 하실 겁니다. 최고의 인재들로 내각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도 대통령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도 갤럽 조사 결과 33%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치죠?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같은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79, 박근혜 61, 이명박 47%였습니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정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여론조사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희일비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괴롭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라면 총리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유지하고자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은 왜 민주당, 국민 그리고 언론들이 오염수 얘기만 꺼내면 괴담, 가짜뉴스 선동으로 몰아가십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괴담의 기준, 아니 괴담의 기준과 구분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2020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같은 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1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말은 괴담입니까? 가짜뉴스 선동입니까? 총리님. 이분들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또 가짜뉴스와 선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에 맞는 그런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IAEA가 검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처럼
이러한 내용이 오염수를 방출하는데 이거 옳은 얘기냐? 당연히 옳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하는데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과학을 무시하시는 것이죠. 네, 정권을 잡았다고 이제 와서 야당과 시민과 언론이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저는 이 자체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자 이거는 내로남불입니다, 총리님.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은 의원님이십니다. 심지어 문체부는 실제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온수 TF까지 기도 가동하면서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강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아시죠? 100만 명의 수산인들이 제발 정치권이 오염수 방류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담이고 가짜뉴스고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만 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과학적 처리 방류라는 게 네. 도쿄 전력에서 받는 후쿠시마 방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도쿄 전력에서 만들었지만 IAEA가 검증하고 우리도 검증하고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 아니 실제로 저 시료도 채취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또 딴 말씀을 하시죠. 2주에 한 번씩 일본 IAEA 사무소에서 전문가 보내겠다 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방류 현장에서 직접 감시와 분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바로 저 문석열 아 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이 가장 잘 검증이 되도록 그런 어려운 대책을 다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충실하게 그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내겠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제연구기관 4곳이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있는데 왜 그동안 비공개하셨습니까? 의원님, 정혜구 이사장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구 이사장님은 이 모든 연구소를 관장하시는 경제인문사의 연구회의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셨고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소신에 가득 차신 분입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는 경제인문사의 연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정혜구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정혜구 이사장님이 정부가 그거 좀 공개하지 말아주셔야 한다고 들으실 뿐입니까? 그거는 정혜구 이사장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분석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혜구 이사장님이 하셨을 리가 없죠. 그럼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의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어디에도 과학적으로 처리된 기준 이하의 오염수의 처리의 방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선동하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제연구기관의 연구는 비과학입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마치 핵 오염수 그대로 방류해도 좋다.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왜 공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아세요? 네. 아, 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안 들립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저 질문한 의원님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딴 국민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 대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왜 딴 분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시래요.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 아세요?
네, 압니다. 이 선수가 선천적 척추측만 골반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네, 그렇게 뭐 건강한 것은 건강한 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일시적 과학의 힘을 빌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선천적 질병까지 치유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줄곧 해오시는데 그럼 잔류 방사능도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제 질의를 계속 들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모든 국민 건강에 문제를 끼치는 거는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입니다. 1밀리시버트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면 0.1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러면 이 1밀리시버트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안전 기준으로서 예측한 것이냐? 그것은 모든 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핵종을 가지고 어떤 기준 하에 두면 인간에게 미치는 해가 1밀리시버트 이하냐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 6만 베크렐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바로 1밀리시버트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다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는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1밀리시버트를 1년에 방사능 피폭을 하는 건 알겠다. 그러나 도대체 장기적으로 피폭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1밀리시버트라는 걸 정할 때에는 보통 한 70년 정도의 방사능 피폭을 받는 거를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럼 왜 70년입니까? 100살도 살 수 있는데. 맞습니다.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70년 정도가 되면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사능의 피폭 양이 플랫하게 갑니다. 거의 플랫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그런 기준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바로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다 예상해서 그 커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세츄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총리님,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말만 잡혀 주십시오. 이런 선동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히로시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생긴 검은비 피폭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원자탄이라는 거는 그거는 피폭되면 사람이 죽도록 만든 무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모든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 하에서 컨트롤이 되면서 방류되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것도 또 선동이죠. 과학을 좋아하시는 총리님에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과학적으로 히로시마에 방사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2021년 8월 검은비를 맞은 이들은 피폭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 말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세계와 같이 함께 미국과 구라파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IAEA와 모두 같이 검증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그거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타결한 모든 방안과 똑같습니다. 자, 다르면 말씀해 보세요. 정부 입장이 그러면 찬성이에요?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 저는 국민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검은비의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서
비를 맞기만 해도, 검은 비가 섞인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검은 비가 묻은 식물을 섭취만 해도 내부 피폭이라고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이것을 75년간 없다는 거짓으로 은폐하는데 과학적이란 말이 쓰인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님이 핵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저 오염수를 가지고 일종의 공격을 한다.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줄 이해를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바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지금 과학적으로 컨트롤이 돼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처리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의 방류를 지금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짜뉴스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일본 돈 받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원전 오염수 3, 40년 동안 바다에 방류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부 피폭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로시마 피폭자들과 2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 동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오염수 문제없다고 설득하려고 초대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아, 히로시마에서 불행하게도 그때 히로시마에 계셔서 피폭된 우리 국민들을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어느 면에서 보면은 좀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하게 못하게 해드린 데 대한 하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하시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핵 오염수를 말씀하시는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과 의원님의 당이 가끔 말씀하시는 핵 오염수 방류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이죠.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하고 서명하고 있는 사람을 초대한 게 지금 가짜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반대하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초청하십니까? 네. 그거는 핵폭탄의 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전 세계 저 70억 인구가 다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학을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올바른 지성적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는 우리 정치권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100만 수산인들의 매일에 구구절절히 저희한테 외치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이분들 오시면 잔류 방사능으로 인한 내부 피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생한 증언을 국민들께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일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최근 허드슨강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헤드슨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핵 폐기물을 방류했다고요? 처리를 해서 방류했겠죠. 어떤 미친 국가가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방류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자료 보세요. 허드슨 강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허드슨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방사능 냉각수 490만 리터, 즉 일본이 방류할 양보다 274배가 적습니다. 일본은 되고 미국은 안 된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류한다는 490만. 제 질의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답변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490만 리터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오염된 기준이 뭡니까? 490만 리터에 대해서 허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허용한 고 490만 리터의
방사능 핵종 포함의 기준은 뭔가요? 이중잣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490만 리터를 제대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방류한다면 방류를 허용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중잣대 답변해 주십시오. 제 답변은 490만 리터를 허용했다면 그 490만 리터가 가지고 있는 핵 방사능 용량은 인간에게 미치는 원 밀르 시버트 미만일 겁니다. 아 그럼 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건 지극히 일관된 잣대죠. 아까 말씀드린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엉터리 핵 폐기물을 만약 강에다가 버린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고 저 금지하는 그걸 해야죠. 그런데 490만 리터는 허용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용하신 것이 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1밀리시버트 미만일 거다 이거죠. 아 제가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490만 리터를요 방류를 금지했다고요. 법안이 나왔다고요. 금지 법안이. 아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인간에게 원 밀리시버트를 넘기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건 의원님도 모르시잖아요. 아니 냉각수는 지금 도대체 중국은 매년 매일 삼중수소를 테트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가축 분뇨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 환경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환경 기준들이 다 있죠. 우리 환경부 장관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환경부 장관도 계신데 예, 환경부 장관께 답변을 드리시죠. 자 데이터가 없고요. 돼지똥도 바다에 안 버리는 게 상식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만금에서 저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BOD인지 CO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 돼지를 기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수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돼지 분뇨를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마시는 그런 강물에다가 마음대로 방류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짜뉴스와 선동만 하세요? 오염수 방류는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님 괴담 타령 꼼수 그만 부리시고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총리님 제주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수 방류 때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 4483억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단순 계산해도 13조 4495억 원입니다. 제주만의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친다면 아마 그런 피해가 날 겁니다. 예. 일본은 오염수 처리 비용 1조 5천억엔 아끼려고 바다에 방류하고 자국 어민 피해 대책으로 1,007억 엔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국민에게 비용 전가해서 30년 동안 22조 국민 혈세를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쏟아붓게 생겼습니다. 태평양 주변국들과 달리 국민 혈세로 책자 및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오염수 방류를 도와주고 있으나
일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해양법 재판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소하는 그러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오염수의 방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기준 이하로 방류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양법 재판소에 당연히 중재 신청을 해가지고 중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제대로 과학적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관계 세계 모든 국가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탁상행정으로 데이터 받아서 감시한다는 말씀 대단하십니다. 제가 몇 국민 혈세로 30년 이상 일본 뒷바라지하고 이 제2의 일제강점기라고 만든 말씀드렸잖아요. 심사님입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도 부인을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 있습니까? 득은 크지요.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기술자가 IAEA하고 같이 가서 감시하고 저 시료를 채취한 것을 검사하고, 대한민국이 그 중에 중요한 국가로서 네 개의 IAEA가 가지고 있는 세 개 연구소와 합쳐서 일곱 개의 연구소로서 그런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시기에 닥쳐가지고 우리가 과연 다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라는 행정부의 그런 원칙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었다면 우리 강경화 장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방류는 일본의 주권이다.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엉터리로 방류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승계받아서 그래도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막으십시오. 의원님, 그거는 강경화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일본의 주권사항이라고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께서 돈을 벌어와도 모자랄 판에 손실만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리님? 어떤 손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저희 네. 우리나라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일본이 만약에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류를 한다면 저희는 즉각 해양법 저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필요한 모든 보상 조치까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을 내는 영업사원 1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될까요? 우리 대통령님과 윤석열 정부는 아니면 해고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 답변을 하는데 또 그냥 질문을 해버리세요. 답변할까요? 답변할까요? 필요 없어요?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번을 이러한 방류 문제, 그리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말씀을 수십 번을 하셨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이 수십 번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의 원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실 일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100만 수산업인들은 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 누가 선동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 잼버리 K-POP 콘서트 장소가 새만금 무대에서 다음 날 경기가 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동되어서 결과적으로 축구 경기가 취소되면서 축구 팬들과 구단이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문화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실제로 그걸 주관한 문화부 장관께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주신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희생을 하셨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K-POP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잼버리가 우리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표현에 빌리면 우리 국민들의 친절과 해피엔딩을 4만 3천 명의 잼버리 대원과 그 지도자들한테 안겨주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평가를 하신 그 좀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나 축구 팬들도 당연히 그러한 내용들을 아시면 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십 개의 대학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종교단체가 잼버리를 그대로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모두 다 나섰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하는데 부연성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